EOS M6 마크2는 전자식 셔터가 적용이 된 기종입니다. 이에 따라 저소음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고 최대 16,000분의 1초의 고속 셔터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해당 셔터 방식은 메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기계식은 최대 4,000분의 1초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고요. 전자식은 말 그대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16,000분의 1초를 지원을 합니다. 다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가 왜곡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빗망울이 약간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계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최대 개방조리개를 이용하면서 밝은 상황에서 촬영하면서 셔터 속도를 더 높게 이용을 한다던가 아이가 잔다거나 뭐 공연장이라든가 조용하게 촬영해야 될 때 전자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기계식 상태에서의 뭐 셔터 소음 정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의 소음이 기계식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요. 전자식에서는 지금 F 관련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비품이 발생하는 것 제외 실제 촬영할 때에는 소음이 전혀 발생을 하지가 않게 되고요. 실제 촬영 자체에서의 소음 자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잔다던가 공연장에서 혹은 야생동물을 촬영한다라던가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.